네, 최근 우리 시장, 다른 시장들보다도 더 큰 폭의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우리는 배당 그리고 실적주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 4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팔아냈던 외국인들도 이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적주들을 더 주목해볼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실적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었는데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고성장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매출액은 20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3%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단 LG전자의 전반적인 매출 비중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H&A, 이 가전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TV 쪽, 그리고 전장 쪽, 비즈니스 솔루션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가전 쪽은 전년 대비 놀라운 영업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업 이익률만 전년 대비해서 2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TV 쪽에서는 OLED의 TV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은 역성장을 보여줬지만 영업이익률은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좋았던 게 바로 전장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전장 같은 경우도 매출이 6%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45%대 성장을 보여주면서 높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도 좋았지만 4분기 그리고 이어지는 내년도의 실적도 좋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소비 경기가 현재는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제약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단을 막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다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 구간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지난 3개월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일단 목표 주가로는 15만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7%대 가격 상승 보이며 10만 원 돌파 마무리했습니다. 10만 5,1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10만 6천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또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노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7%, 그리고 영업이익은 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5%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쪽에서 판관비의 효율성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열사 쪽에서의 신차 캠페인이 증가함과 동시에 실적에도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전년 대비 11%, 미주 쪽에서도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해외 지역에서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부를 보여줬고요. 또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 역시 순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역량 내재화를 위해서 꾸준히 국내에 있는 소규모 디지털 회사들의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디지털 비중을 높이는 것 자체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기아차의 EV 라인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량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 나오는데요. 목표 주가로는 5만 7천원 선 우선 제시를 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도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3% 오른 44,4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79% 하락한 44,0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